다행이다. 역시 여기 있었군요. 아, 그런데 혹시 제가 자리를 피해줘야 하나요? 이상해 할 거 없으니 편하게 앉아요. 난 순수 혈통의 루살카가 아니거든요. 보다시피 주기적으로 물로 돌아와 바다가 주는 영감과 양분을 흡수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빌라 동지. 오랜만이에요, 윈드송 동지. 종일 광산구역에서 바쁘게 뛰어다닌다면서요? 점점 많은 노동자가 레이라인학을 인정하고 있죠. 그들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순조롭게 라이시키의 환경연구를 진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레이라인학은 여기서 다시 태어나 뿌리내리고 싹을 틔웠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인정도 받았죠. 여기 오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자신이 연구하는 이론에선 완고하고 자신감 넘치는 윈드송 동지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네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윈드송 동지. 사실 보기보다 그렇게 겁없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이유죠.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도... 아... 미안해요. 직업병이 또... 맞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이상해 할 것도 없죠. 당신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지만은 않잖아요. 비긴 셈이네요. 사실 당신에게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연구센터에서 곧 유럽지부에 열리는 강좌에 날 초대했어요. 라이시키의 사례로 레이라인학이 어떻게 마도학과 환경분석학을 결합했는지 소개해달라고 하더군요. 괜찮은 시작이네요. 라이시키 발전은 좀 어때요? 여길 보러 오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어요. 상당히 열정적이고 뭔가 다른 걸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도 분명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주변의 여러 지역과 협력도 맺었어요. 재단도 포함해서요. 그쪽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마도학 단기 훈련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건... 얼른 뜯어봐요. 재단에서 보낸 거예요. 네임데이 씨가 더 많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날 재단으로 초대했어요. 아이들도 거기서 날 기다리고요. 재단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이 줄곧 당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레이라인학 시험을 놓친 건가요? 재단에는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사람을 보는 금화, 소리 지르는 석탄, 무지개를 잡는 유리펜. 여기엔 재미있는 것들이 잔뜩 있어요. 마도학 주문을 많이 배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고 싶어요. 저도요. 알룡가 동지, 불린 동지, 우정 동지가 그리워요. 몇 달 후면 우리도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최고의 마도술을 배워서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줄게요. 우리도 바다제비가 될 거예요. 훨훨 더 먼 곳으로 날아갈 거예요. 오늘 카슬린스카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희귀한 사례가 접수되었는데요. 한 환자의 혈관이 비가역적인 전소나 특징을 보였는데 18시 현재 해당 환자의 전신에 있는 동맥과 정맥 및 모세혈관 조직은 모두 괴사한 상태입니다.
카슬린스카 의과대학 학장은 인터뷰에서 더 많은 전문가를 협진에 초대해 후속 연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 미스터리 뉴스에서는 전선 인간 증상이 새로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될 거라고 주장했으며 각 전자제품에 대한 해당 전선인간 혈관 구조의 응용주파수를 분석하는 칼럼 활동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플라잉 카펫 여행사에서 북유럽 로맨틱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낭만적인 오로라를 보고 털이 북슬북슬한 키키른을 만져볼 수 있으며 설원에서 플라잉 카펫 레이싱도 즐길 수 있죠. 그 후에는 신비한 마을 라야시키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석탄이 풍부한 북극에서 가장 따스한 곳입니다. 그곳에선 직접 돈을 내는 것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동으로 원하는 걸 얻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롭고 더 아름다운 이상적인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직접 해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UTTU의 독자 여러분들, 그건 영원한 회백색의 동토에 박힌 진귀한 보석이자 새빨간 깃발입니다. 미래엔 더 붉게 변할지도 모르죠. 오랜 세월 동안 이곳 주민은 뭔가 다른 걸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건 긴 투쟁이었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극북의 땅에 위치한 역사의 주석이 아닙니다. 조용히 잊힐 안타까운 존재도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그곳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전 그걸 기록할 방법을 찾았고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길 바랍니다.